그러면은 지금 태진이도 유튜브 하고 그리고 오빠 빼고 다 해. 그래? 악서구는 뭐예요? 유튜브. 내용이 뭐예요? 컨텐츠가 뭐냐고? 브이로그. 걔들이 브이로그야? 네. 근데 브이로그인데 맛집 탐방 좀 위주인 것 같고. 맛집 탐방? 그거 요즘도 아이템이 남아있나?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치. 그냥 다 똑같은. 박문성 씨는? 축구. 해설? 축구. 해설도 하시고. 축구에 관련된 거 많이 하시고. 홍진호. 게임. 게임. 딱만 진짜 잘하시네. 참. 유튜브가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저 오빠 옛날에 했었어? 옛날에 한 2012년에 시작했다가 초창기야. 구독자가 76명이니까 잘못됐지. 오빠 뭐 생방한다고 했던 건 뭐지? 아프리카였나? 아프리카. 아, 그건 아프리카. 그거는 너무 굽신거려야 돼서 아 못하겠더라고. 반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나한테 중간에 진짜 너 어디야까지 나왔으니까 아 막 뚜껑 열려가지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40%를 끼어가잖아. 유명한 VJ 되기 전까지는 BJ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100원 쏘면 60원 들어오는 거잖아. 거기 리액션 안 했다고. 100원에 내가 리액션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이 40에?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냐고 거기서.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 딱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이건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역캠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여자애들을 못 이겨. 그러니까 이미 뭐 철구나 이렇게 자리 잡아놓은 애들을 제외하고 역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아 차라리 곱창이나 뒤집자. 하지 말자. 너무 굽신거린다. 안 하지. 3개월 수입이 90 얼마였으니까. 아, 진짜. 어. 근데 밥 시켜 먹은 게 한 120만원 시켜 먹거든. 뭘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후배들 오면 그냥 차비 한 7만원, 8만원 줄 거 아니야. 새벽에만 막 할증 붙으니까 택시. 완전 마이너스야. 여러분, 이거 보내신 분이 성함이? 아, 감사하신 분이죠. 저 이거 디자인 해주신 분이 이렇게 기가 막혀요. 종이놀이하라고 두꺼운 종이를 뽑아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 스텝들이랑 게스트 것도 다 한 묶음씩 보내주셨습니다.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골드. 자, 전대요. 여기. 네. 근데 머리를 너무 대머리를 해놨어. 저리가 조금 있거든요. 야. 저기 기대했습니다. 클리닝 하느라 왔어, 클리닝. 크리링. 네, 크리링. 크리닝은 아니고. 아니, 크리닝 뭐 세탁 소든지 하여튼 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야, 좀 더 마이크. 여성 청취자시라고? 네. 여성분께서 네. 보내주셨고, 나 마이크. 여성 청취자가 이렇게까지, 와. 내 마이크 너무 도전한대죠.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감사합니다. 사실상 예원이를 위한 그렇죠. 예전에 이거 초등학교 때 종이 인형 만들다가 짜증나서 목 다 잘라버렸는데 원래 사진 만지는 분이래. 어려워 자르는 게. 원래 사진 만지는 분이시라네. 사진? 사진 하시는 분이요? 팽디 함께 그리지 못해 아쉽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을 왜 자르냐면요 이 목을 자르다 보면 이게 되게 얇잖아요 부분이. 저희가 약간 찝히거든. 그냥 자르는 거지. 하얀 끝까지 다 잘라야지. 나 이거 오프닝. 그거 얘기해줬나? 사연 날린 거? 내가 표시했나? 사연이 이상하게 많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걷어냈습니다. 필터링 한번 했어요. 이거 사연이 아니... 잠깐만. 오늘 몇 번은 좋아. 오프닝부터 할게요. 2, 1 숙보. 2005년생부터만 안다는 초등학교 교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모르면 낮에. 네, 모르겠던데. 뭐지? 뭐야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슬기로운 생활 대신에 어? 슬기로운 생활 대신에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있어. 학교 책이 바뀌었어. 학교 책이 이런 게 있어. 바뀌었다. 그러면 세 권이 네 권이 된 거네? 그치. 그 네 권 말고 또 가족 뭐 이런 게 있잖아. 이웃. 요즘 애들 실과 있나? 실과. 실과. 실과 모르겠어. 실과가 있지 않을까? 실과는? 없나? 잘 모르겠어. 너 교련 있었지? 있었지. 어, 우리까지는 있었지, 교련. 나도 있었어. 어, 너 있었어. 아니. 초등학교 저학년만 이거였잖아. 아, 그래. 이건 즐거운 저학, 생활, 실기로운 생활. 얘기예요, 저학년. 그러니까 고학년부터는 산수도 생기고 다 생기잖아. 아니, 2학년 3학년쯤부터 생기지 않나? 뭔 상관이야. 3학년부터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 자, 앞에 그림을 기다릴게요. 산수는 진짜 아재래. 산수가 없어요? 요즘 산수 없이 뭐하지 그럼? 아니, 수학. 바로 수학이야? 바로 수학이야? 그래서 애들한테 학자가 들어간 거 그랬죠. 뭐 어떻게 해? 가르치는 거지. 네가 가르치니. 아, 산수가 없어? 수학이래. 2학년 때까지 산수 아닌가? 아니 산수 수학을 산수. 아니 중학교 때가 수학이지 안 배웠다고? 응. 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산수 산수 안 배웠다고? 수학이 안 나왔어? 수학 수학이야 초등학교도 안 나왔네. 산수 산수 김치 수학 수학이 나왔어? 응. 와 차이지, 초등학교 뭐. 때 수학이라고? 응. 이상한 학교 아니지? 그립인데 많이 바뀌었어. 나 뭐지 애국가 그 뭐야 아니 그 뭐지 국회에 대한 경례인가? 그거 바뀐 지 얼마 전에 알았어. 말이 바뀌었다며. 아 그럼 산수라는 것이 교과과정에 없네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영어가 있나? 있어 벌써?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나도 중학교 때 배웠어. 아 요즘 태어난 애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겠다. 그러니까 수학 그러니까 산수를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해버린다는 거잖아. 수학을 다. 하려면. 영어는 파지마을이지. 어? 영어는 파주마을. 파주마을. 거기가 제일 잘 가르쳐. 파주마을.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9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2005년생부터만 안다는 초등학교 교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생, 질생, 슬생이라고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이었는데 2013년, 그러니까 2005년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통합 교과서로 바뀌었더라고요. 교과서 이름이 뭔가 운치 있고 예쁘고 예, 학교 가서 공부할 맛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꼰대죠. 예, 교과서는 뭐든 별로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걸 또 처음 말하긴 했는데 이게 더 충격적이네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는 교과서가 21세기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산수라는 건 이제 초등학교에 없다 그러네요. 바로 수학이라고. 저희 때는 산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얘가 소학교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아, 여튼 뭐 바뀌어도 결국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본인이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거 모르면 아재라고 하는데 이거 알면 아재가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초등학생 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셨겠죠. 네, 채팅창에 예상된 드립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한말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아, 성재형 훈장님 이름 기억하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아, 보통 학교 시절. 네. 자, 아무튼 아, 경성소학교 출신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 자, 토요일은 너무 평범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그런 코너죠.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해야 비웃음이 터지는 이상한 코너. 막말러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잠시 후에 정용국 씨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괴나리 보찜 어디 갔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고민 있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한 줄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아, 저보고 단발령 언제 겪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때는 그냥, 그, 손가락 위로 삐져나오는 건 다 자르고 그랬던 시절이죠. 아, 이것도 꽤 옛날같이 느껴지네요. 가보성제라고 하신 분 있고, 야간 통금 겪었죠. 안 겪었습니다.
전봉준 장군 뵌 적 있냐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자,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립들을 날리실 수 있고요.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거 머리 긴 거는 배드민턴채 딱 들이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한 데도 있고. 배드민턴채 들이대고. 우리도 강남이었는데 손으로 했어. 배드민턴채는 우리 형이었었고. 아. 우리 형 상문고등학교. 배드민턴채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배드민턴채라는 게 너무 얇아서 사실. 그렇다고 배드민턴 이거 들고 다니는 것이 공포의 대상일 뿐이지. 나 녹두장군차 아니고요. 성문 유명했죠. 아재폰도끼를 용기형 유명했는데. 아재폰도끼? 윤태진이라는 건가? 옛날에. 아니. 야씨 녹두장군차 웃긴데. 녹두장군차 몰면 참 영광이었을 텐데. 근데 차 있었나? 장군님이 녹두장군. 거의 말 아닌가? 녹돈장군 누구야? 말이잖아, 말. 뭐? 녹두장군. 녹두장군 차 말. 아, 말이잖아, 말. 말 세필. 말 닦아주고. 돌아주고. 아. 그분들 민병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셨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장군인데 차는 있겠지. 노랑말에도 인력 거. 이고요. 아, 코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낸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안전하게 흘러가는 방송은 거부하는 막가파 방송인 개그맨 정영국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주 연속해서 한 3주 정도를 대성공을 거두고 저희가 토요일 코너를 네. 좀 획기적으로 바꿨는데 지난주에 살짝 약했어요. 근데 정영국 씨는 스스로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네, 아, 이 정도 갖고 안 돼. 네. 여기 그 우차싸가 아닙니다. 항상 망각하는 게 아, 이게 지상파지? 약간 이런 후회가 남긴 하는데 좀 더 만족스럽게 가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톡톡톡 걸리지. 지금 저희 그 보고 계신 분들이 방청객이 아니라 채팅창이라 이분들이 참견도 좀 해야 되고 네. 소통을 해야 되니 아, 정영국의 우차사 코너를 보러 온 분들이 아니니까 네. 우리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통난 표정 짓지 마시고 장인의 마음가짐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근데 표정은 안 변하니까 뭐 짜증이 나 있는 거 그대로 뭐 방출이 되니까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막방이라고 생각하고 막 질러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다 이제 다음 쪽도 안 보이죠. 아, 저희 방송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 네. 다시 한번 저희 정용국 씨 코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용국 씨의 발언은 베텐과 완벽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네 일당직으로 와가지고 얘기하다 가는 사람이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저희 공식 입장이 아니고. 네. 요즘 베텐 패밀리들이 인방을 전부 하고 있거든요. 네. 정용국 씨도 일찌감치 시도를 했다가 요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굉장히 남들보다 빠르게 네. 시작을 했죠. 2012년도에 땡튜브를 딱 시작을 했어요. 너무 일찍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영상 하나 올렸는데. 12년이면은 이게 저기. 너무 앞서갔지. 굿땡 그 업체 소속이 돼 있을 땐가요? 그때 아마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 그때 영상을 올려서 지금 구독자가 76명이니까 잘못됐지. 7년 동안 76명이면은 많이 잘못됐죠. 1년에 10명씩 모집을 한 제가 거예요. 봤을 때는 그때 76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계정도 아마 없어질 거고 잊혀진 선구자라고 하신 분이니까. 네네. 잘못했어요. 아, 네. 아, 계속했으면 대도스님 됐을 거라고. 아, 그게 초반에는 이렇게 성견지명이 없는 게 네. 이걸 누가 봐. 요즘 지상파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봐 이거를 인터넷을 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세 역전이죠. 그렇군요. 네. 잃어버린 7년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 대도스님 됐으면 저희가 용국스님에게 묻어가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꽁트들을 갖다가 네. 만들어가지고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좀 독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 계획을 잡았었어요. 중간에 이제 그 얼굴 마담으로 정종철 씨 옥동자가 들어왔었고 네네. 제가 콘티를 다 짰는데 게으르잖아 애들이. 그러니까 약속이 계속 연장이 돼요. 그 이제 내일 만나다 다음 달에 만나고 내년에 만나고 연락처 바뀌어 있고 그것도 넘어갔죠. 예, 야 라인업도 화려하고 굉장히
선구자적으로 빨리 시도를 했는데 2012년이면 와 오래됐죠. 뭐. 그때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아이템이 뭐였냐면 개그맨들 4명이 그 사우나에 들어가서 네. 그 열탕 있죠. 진 사람이 그 생 우동 우동 그거 이제 바가지로 퍼서 먹게 했거든요. 그래 그 우리끼리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게 그 뜨거운 물 막 먹고 막 입에서 막 뿜어져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야. 이제 그 이후로 안 했죠. 더럽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아, 많이 더럽죠. 감스트 지우고 곱스트 가자. 라고 하신 분이 있고. 2012년이면 런던 올림픽 때니까 진짜 옛날이네요. 옛날 사람이에요. 네. 아니, 박지성 선수가 아직 EPL에 있을 때고. 네. 자꾸 연관짓지 말아요. 품맥골이 나온 직후고. 아, 그만해, 이제. 2012년이라고. 네. 아, 혐오 콘텐츠로 안 됐을 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곱창 준비하고 요리하는 거. 카메라를 받쳐놓고 돌리면 조회수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도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조리하는 게 너무 똑같은 일상이라 되게 지루하실 것 같고 홀 쪽으로 한번 카메라를 뻗치면 손님들도 초상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곱창 쪽에 대해서는 생각을 접고 있고 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요? 이 베텐에 올라오는 사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고 가. 집에 갖고 가서 우리가 만약 10개가 있으면 6개밖에 안 했어요. 네. 그중에 재미없는 게 좀 있었어. 네.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내 방식대로 푸는 거지. 아. 아예 19세가 아니라 29세로. 막 나가는 용환 상담소에 그 인방 버전. 약 욕 막 하면서. 아. 시작할 때부터. 외전으로. 예. 네. 해달라고 하신 분들 꽤 있고. 좋다고. 아. 사연 보내신 분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 말 그대로 안 되고. 아, 떡 튀기는 소리 ASMR이랑 곱창 굽는 소리 ASMR에다가, 29금. 예, 네, 29금. 그렇군요. 시작할 때부터 욕으로. 그건 네.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 손절이 가능하니까. 저희 진짜 공식 입장이 아니잖아요. 같이 방송한 게 아니니까. 혼자 망가지는 거지, 내버려두면. 네. 스스로 자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코너에 대한 관심들이 다들 높습니다. 아, 막 나가는 용환 상담소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토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그리고 용환 상담소에서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여기 준비해. 뭐가 올게요? 변호사 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제가 매주 이런 심정이에요. 아, 변호사를 네. 끼고? 제가 항상 법률적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아. 지금 진행까지 하고 있다는 거. 그분 옆에서 체크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아, 저희 사내 변호사를 뒤에 모시고 진행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제지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아, 예,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다고. 그렇죠. 네. 배법관 끼고 하는 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정용 씨는 방통위원장님과 함께 하라고. 아. 네. 힘드네요. 자, 연애 상담 후에는 정용국 씨가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의 내리는 연애학 개론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사연을 받아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반 고민 상담은 상담 후에 사연자들 바짝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용국의 일침을 쏴드리니까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매주 딱 한 개의 연애 고민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자, 바로 만나볼까요? 1732님이 보내셨습니다. 저기 사연 읽는데 지금 자세가 이게 뭡니까? 아니 열심히 들으려고 뒤로 예. 빠져있던 거예요. 아니 뭐 빚쟁이에요? 사연자한테 뭐 돈 빌려줬어요? 아닙니다. 예. 네. 자, 여자친구가 어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너무 착하대요.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 제가 욕하고 화냈으면 안 헤어지고 계속 만났을까요? 착해서 헤어진다는 말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착한 남자 그렇게 매력 없나요? 그치예요? 네. 착한 남자. 잘못됐죠. 뭐가 이제 딱 봤을 때 남자분이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이제 돌려서 하는 말인데 진짜 착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진짜 착한가? 별로 안 착하거든. 솔직히. 누가 착해. 이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본이죠. 전문용어로 효자. 무조건 엄마. 무조건 가족, 무조건 친구.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착하신 분이 여자 친구분이 네. 좋게 말한 거야. 아...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인데 오빠 너무 착해서 이게 말을 바꿔진 거거든요. 여자 친구를 무조건 위해줘야 되는데 집안 일이 있어서 친구가 도와달라 그래서 또 누가 뭐 어떻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착하죠. 부탁하면 그 친구는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여자 친구 입장에서 봤을 때 둘이 있는 시간도 없고 항상 밖에 나가 있고. 연락하면 연락 안 되고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집에 무슨 수도꼭지가 터졌다 그래가지고 그 꼭지 주고 왔거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또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친구가 이혼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얘기 좀 들어주느라고 난 뭐야? 오빠 참 착한 사람이구나. 난 왜 이렇게 착하지? 정신 나갔지 이걸. 그 착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착함이 아니고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예. 네.
채팅창에 성재형 착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착한 남자.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재미도 없고, 네. 네, 뭔가 단점이 많은데 오히려 여성분이 착해서 오빠 참 착해. 어.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 어, 오빠 참 착해. 오빠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어, 나 너무 착해? 아,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렇군요. 네. 본인 성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여자친구분이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자친구한테 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자꾸 이제 주변으로 겉도는 느낌이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아, 100% 헤어질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중간에 한번 그냥 넌지시 오빠 너무 착한 사람 같아. 어, 이 얘기를 던진 거죠. 아... 근데 그 얘기를 또 고지고대로 듣고 어, 나 착한가? 문자 그대로 받아서 쓰면 안 된다. 당연하죠. 채팅창에 자꾸 저보고 엔젤 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 안 좋은 거예요. 어, 배성재 인류 5대 성인 등극이라고 성재형 참 착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채팅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딱 착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착한 거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네. 어, 실제로 우리 그 예전에 어떤 그 PD분보다 좀 높으신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우차사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조연출이 세 명인가 있었고 네. 감독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조연출 한 명은 신입이었어. 그 친구를 몰라. 나머지는 다 아는데. CP분께서 오시더니 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감독은 뭘 잘하고 이 뭘 잘하고 뭘 잘하고 근데 걔 딱 봤는데 걔 모르잖아. 쟤는 참 착해. 설명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쟤는 참 착해.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아... 우리 다 알잖아. 현대사회에서 이제 착해라는 말은 굉장히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그냥 포장하는 특별한 장점이 없을 때 어, 쟨 참 착해. 이 끝이에요. 착특히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안 좋죠. 착해 이퀄 남녀 사이에선 매력 없으라고 맞아요. 통용되는 것이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가 착한 남자. 아, 착하다라는 것이 내가 너무 착해서 싫어하는 아니라 싫은 부분이 많아서 그냥 착하다. 넌 착해 그냥. 됐어. 갈게 가자. 알겠습니다. 계속 저 착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에디가 참 착해요. 어. 네. 착해 이퀄 장점 없는 사람. 아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를 했으면 네. 알아들어야 되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 진짜 착한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거죠. 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거 명치 맞은 느낌이 좀 나네요. 정신 차려야 돼 이제. 많이 늦었어요 우리. 저요? 네. 왜 저를 끌고 들어가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자. 정영국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어봅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아, 사랑은요. 네. 어차피 떠난다는 사람 못 잡습니다.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어차피 잘못돼요. 어차피 잘못돼. 어차피 잘못돼. 아,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착한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남자분은. 상관없어요. 더 착한 분을.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잘못되는 어차피 잘못된다. 네. 그건 너무 정영국 씨의 인생관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 안 한 이유는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잘못될 걸 여러분, 미리 얘기했다 이거. 이것은 베텐의 공식 있죠. 아 얘기를 그냥 한 거지. 네. 아 정영국 씨 여자친구분이 듣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뭔 상관이야 지금 안 들어. 채팅창에 지금 이혼자라고 오신 분들 있고. 네. 네. 자 이혼자 2등판이라고. 자 가보겠습니다.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고민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강한 일침도 쏴드립니다. 먼저 오진호님 거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회사에 들어가서 지난 1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 일이 없네요.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저를 왜 뽑았을까요? 회사 출근해서 오전이면 제게 주어진 할 일이 다 끝나서 매번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은 뭐 하면서 시간 보낼까? 생각하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여행지도 검색하고 항공권도 검색하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간간이 게임도 하고 많이 하네. 더 좋은 데 없나 일자리 사이트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도 할 일이 없어요. 매일 일하고 남은 6시간을 뭐 하면서 보내면 잘 보냈다고 할까요? 야, 완전 꿀이네요. 채팅창에 착해서 보냈다고. 네가 착해서 그래. 장점이 없다. 이런 경우는 간혹 있죠? 근데 어느 회사인데 이렇게 좋은 회사? 이게 이제 그 직원 말고 사장 마인드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네.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서 미리 인력을 충원한 거죠. 잘 될 것 같아서. 근데 안 잘 되는 거지. 아. 잘못됐죠, 지금. 근데 일단 쟤를 또 보내기도 좀 그래. 근데 지금 있긴 있어야 돼. 잘 될 것 같긴 하거든, 지금.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여기 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봤을 때 이제 뭐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야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세의 목적으로 쓴다고요? 어, 있죠. 왜냐면 사람을 많이 갖다 쓰는 게 주변 사람들 일도 나눠주니까 두루두루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뭐 빡세게 일할 필요 없이 다섯 명 할 걸 일곱 명이 하면 훨씬 더 나눠서 하니까 좋은 건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시간이 남잖아요. 위에는 더 남아. 윗사람들은. 윗사람들은 10시에 출근할 걸. 보통 9시 출근할 텐데.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누가 먼저 얘기를 못하는 거야.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회사가 잘못되고 망해간다는 건 모두가 느끼는데. 느끼고 있지.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일단 아직까지 이렇게 이 사람이 걱정이 좀 들썩인 목소리를 보낸 이유는 월급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 월급이 안 들어왔으면 이거 뭡니까? 얘기할 텐데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와. 아, 지금 눈치 게임 중인 거예요? 그렇죠. 사원들이? 네. 저 자리에서 저 시간이 너무 남아요. 그러면 야, 나는 미치겠어. 이 얘기 나오거든, 이거. 근데 이 사람만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월급 도둑? 월급 도둑도 나쁘진 않죠. 어차피 나는 고용된 사람이고 회사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왔는데 일을 나한테 안 준 거지.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죠. 옆에 있는 뭐 직장 상사가 자기 편 왜 만들어요? 네? 자기 편 왜 만들어요? 공범돼야 되니까. 시킨 거니까. 이 사람 옆에서 봤더니 컴퓨터 오라 그래. 그럼 이제 같이 배우는 거지. 같이 할까요? 아, 정치를 해라. 네. 아하. 스타크래프트 같이 하잖아. 루판 게임. 제가 이번에 러그 뭐지? 저거 하겠습니다. 뭐 이거 하는 거지 둘이 같이. 그래서 둘이 친해지는 거야. 네. 그래서 같이 공범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너 빼고 전부 이직 준비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이런 회사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있고. 지금 이렇게 말 그대로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가게 이런 게 아니고 회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 2월이 지나고 이래서 주춤했던 것뿐이지 3월 정도 되면 다시 또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섣부르게 이직을 하시는 건 비추, 완전 비추고. 비추. 네, 좀 기다리시면 다시 또 바쁜 날이 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받은 일정의 휴식 기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뭐 다시 보기도 보시고 뭐라도 하시고 다시 보기 네. 아 방송 다시 보기 네, 아무거나 하세요. 아, 할 건 많죠. 네. 네. 하세요. 아무튼 이분도 뭐 할 거를 많이 찾아냈어요. 여행지 검색, 항공권 네. 검색, 인쇼, 뭐 게임 뭐 다 하고 계시고 네. 심지어 이제 구인구직 사이트도 보고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남은 시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네. 나도 그렇군요. 이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정용 씨의 진단이면 망할 회사 아니면 지금 그냥 회사가 네. 이제 살짝 2월달이라서 네. 주춤했던 것 뿐이지 보릿고개가 있는 경우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방송하라고 하신 분 있고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압도적으로 지금 좋은 회사라서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완전 꿀이죠. 꿀이. 알겠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나눠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 회사의 흐름 파악하는 것 또한 공부가 되겠네요. 심심하면 네. 밖에 나가서 이제 야경도 좀 보고. 야경이요? 예? 네? 밤에 있을 수도 있잖아. 열심히 한 척 해야 되니까. 야경도 좀 보고. 네. 네. 숙취할 때가 잠도 자고. 다 하는 거죠. 꿀은 빨대 빨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많이 빨아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진호님에게 용국이 일침! 맛집 탐방! 아니, 이거 괜찮아요! 맛집 탐방은! 아, 곱창치 마라. 네. 너무 안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거든. 선배들한테 조언하는 거죠. 예. 현직 사장님의 일침이었습니다. 네. 네. 맛집 탐방 괜찮습니다. 아, 정말 그, 회사 사람들의 네. 사내 정치도 필요하다는 것까지 꿀팁으로 알려줬어요. 당연하죠. 스카이캐슬도 보고. 공범이 되라. 네, 혼자 스카이캐슬 봐라. 가슴도 조마리면서 막 보고. 그런 거죠. 네, 브이로그 하라고 하신 분 있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아, 레디어 천가 듣고 2부의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뒤에게 재밌는 거라. 너무 편하지, 이거. 인권이랑 시은이의 옛날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걔네들 바빠요, 요즘. 이런 회사가 근데,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뽑아갖고 도망가면 되는 거지, 무슨 상관이야. 회사가, 사람을 새로 뽑을 때는, 그렇게 막 지금 재무제표가 당장 일이 없어서 뽑는다. 이런 경우는 안 뽑죠. 이런 회사가 이제 두 달 정도 지속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달 정도 있다가 경찰이 와요. 아 이걸 상상해. 나중에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오거든요. 사장 아 왜 이걸 이제 얘기해. 그래? 다시 얘기해줄게. 아 다른 모든 게스트 중에서 용국이 형은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할 수 있어. 프로 개그맨이기 때문에.
원하면 다시 할게. 어, 다시 해, 다시. 다시 하지. 담아야 돼. 아, 안 터질 수도 있었는데. 아, 못 살릴 거야. 아, 내가 살릴 걱정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용국이 형 이건 살리지. 해보고, 네, 내가 안 살면은. 피디 앞에 엄청 왔던 사람인데. 아, 피디 겁나 안 웃어. 알았어, 짜증해서 넣으면 되지 뭐. 때 있어. 그렇죠. 몇 년 곧 정연은 하지 말라 그랬으나. 했지. 이제 어, 들어가니까. 아, 산의 경쟁편 먼저 승진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시작하자 했고 네. 웃음소리 듭니다. 네. 아, 웃고 있었어요? 자, 들어갈게요. 아니 근데 네. 이 회사가. 네. 진짜 뭐 기울어 가거나 뭐 이런 회사면은 사람을 아예 뽑질 않죠 신입사원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런 분위기가 한 2, 3개월 지속되잖아. 네. 나중에 경찰이 와요. 경찰이 오고 누굴 막 찾아. 얘기 안 해요 일단. 네.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사장님이 자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방송에서 와요. 그것이 알고 싶다. 무슨 그것이 알고 싶다고 와요. 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횡령 네. 네. 사건들이 막 본인이 거기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문제 네. 차고 나갔어야 되는데. 복불복이거든요. 네.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아. 그때까지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예. 예. 그게 다 이제 본인이 있었던 자리가 TV 화면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공식 입장 아니고요. 내 생각이고요. 정영욱 씨 개인의 네.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 오진호 님이 그때 가면은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죠. 음성 변조돼서. 저는 사실 몰랐어요. 이렇게 한강 가 있어야 네. 나오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안 가시길 바라고요. 네. 멀쩡한 회사이길 바랍니다. 자, 패디어 천가 듣고 2부에 뵙죠. 아, 프로다. 진짜 웃기다. 오케이. 많이 와. 뭐마. 이렇게 많이 온다고, 경찰들이. 어디서 오셨어요? 얘기도 안 해. 뭘 얘기도 안 해. 어, 혹시 뭐, 누구 계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됐어요? 누구 계세요? 아, 경찰인데 본인 신분 안 해. 어, 얘기 안 해. 누구세요? 봤잖아, 나는 몇 번 잡혀가는 거. 많이 잡혀가. 어디서? 응? 누가 잡혀갔는데? 나 아는 형들 많이 잡혀갔어. 뭐 하는 데서? 뭐 불법 이런 거 하다가 다 잡혀갔어. 여기까지 합시다. 어, 여기까지. 그리고 요즘에 경찰들이 보면, 아는 경찰들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수법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더라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여러분 뭐지 군대를 교통경찰을 나와가지고 형사과를 많이 갔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합시다. 저도 먼저 얘기하는 거군요. 제일 재밌었던 얘기는 그 교도소 얘기가 제일 재밌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 그냥 어 너무 재밌어. 재밌겠다. 천재야 천재. 천재고 그 교도관 얘기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비행기 부품을 주면 얘네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기했어. 천재야 천재 진짜. 다 나와. 아, 그러니까 프리징브레이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예술이야 진짜 보고 있으면 와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재밌을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밖에 없으니까 다 뭘 갖고 다 만들더라고 이렇게. 실생활이랑 똑같아. 보고 있으면. 아, 진짜 개갑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정영국 씨와 함께하는 막나가는 요한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채팅창에 불량식품 먹는 날인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네. 정용욱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예, 일주일에 한 번은 네. 괜찮습니다. 아, 나 손 떨리니까 빨리 곱튜브 열어달라고. 네. 네. 배텐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굉장히 낮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저희가 항상 정용욱 씨가 오면은 방송 전에 신신당부하고, 방송 중간에 녹음 끊길 때 한 번씩 또 잡아드리고. 작가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요? 이제 카메라 킨다? 빨리 조심하라는 얘기죠. 네. 저도 얘기하죠.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다른 게스트들에게는 절대. 아, 볼 때마다 한 번씩 다 얘기는 안 돼. 예. 네. 형, 이제 켰어. 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작가들이 계속 문자로 얘기합니다. 네. 아. 껐나? 이렇게 막 확인하고요. 자, 다음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8915님인데요. 10년 된 치질 4기, 수술 11차 남자입니다. 아, 이거 받아야 되나? 네. 불꽃챙이를 항문에 넣는 느낌에 죽겠네요. 특히 변볼 때 그 고통이 극한입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 밥 많이 먹고 변보다가 조상님 뵙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바나나랑 고구마만 먹고 있는데요. 밤마다 치킨 족발이 너무 땡깁니다. 네. 먹으면 어찌 될지 잘 아는데 너무 먹고 싶어요. 저 참아야 될까요? 어떻게 참으면 좋을까요? 그럼 먹어야죠. 먹고 싶은 건데. 근데 네. 안 걸려보셨죠? 잘 안 걸려봤죠. 저도 안 저는 걸려봤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네. 친구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그 병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우리 학교에 국어 담당하셨던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너무 예뻤어요. 남자들의 이제 로망의 대상. 그래서 말 그대로 보면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와 이만 열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녹을 것 같은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분을 학문외과에서 만났어. 아. 아니 분위기가 이거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다음부터 이제 다 산산조각 나더라고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 비핵화가 시급하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이게 먹고 싶은 거 참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그렇죠. 큰 게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진짜 저는 이런 증상이 아직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듣다 보면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근데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먹으면은 이제 그 고통이 좀 심해지죠. 고통이 심하고. 네. 예. 그래도 뭐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허리디스크 파열돼가지고 병원에서 중간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 통증이 좀 났다고 해서 병원을 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맞는 주사가 너무 아파. 어. 그 약간 그 인대 강화 주사인데요. 안 가잖아. 아파서. 네. 너무 아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재발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꼭 가라고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말 안 듣죠. 정용욱 씨 개그를 오래 보고 싶다고. 네. 어차피 뭐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허리 아프면 솔직히 앉아서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아, 의사와 회담이 결렬됐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저기 그 그리고 환자분들이 예. 의사 선생님 말 다 안 들어요. 예, 네. 얘기해가지고 이거 드시지 마세요. 뭐 무리한 운동하지 마세요. 예 하고 그냥 나가잖아 그냥. 제가 나만 그런가? 원래 그렇거든요. 자 아, 아무튼 그 정용국 요절 반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래 사시라고 하신 분 있고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입에 넣었다 빠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뭘 넣었다 빼야? 아니, 입에다가 음식을! 아, 빨고 에, 버려라? 예. 빨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요. 어, 어디다 넣었다 빼?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있어. 무슨 아니,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먹고 싶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아, 아무튼. 네. 아, 일단 시켜요. 치킨과 족발이 땡기는 거는 그 양념이 땡기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매콤한 느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크, 참 아니지. 네. 네. 저 씹다 뱉어 봐라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냄새만 맡든가. 되게 우중충하게 최악이죠. 이렇게 하고 그냥 버리든가.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내일 되면 그때 또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자, 하여튼 이거는 생각보다 네. 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라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진짜 먹고 죽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먹으면 진짜 치질 4기에 수술까지 하신 분이니까 네. 악화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뭐 엎드려서 다시 또 시작하면 되니까. 너무 내 얘기인가? 아, 네. 저희 베테네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아니 아프면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립니다. 네. 아, 자 이분께 일침 한번 쏴드릴까요? 일침 쏘라고 이분한테? 네. 잘못될 것 같은데? 8915님께 용국이의 일침! 재수술하시죠?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는 아니 나는 1층이라는 게 이분이 여기 잘못됐는데 여기 1층 쏘라 그래가지고 살짝 그랬습니다. 네. 아 다음 고민도 아니 말이 좀 이상했어. 1층을 쏘라 그래갖고 갑자기 이분 잘못됐잖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제가 웃으면 안 돼요. 네? 저 웃으면 안 돼요. 저는 원래 그냥 원래 네. 안 웃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1803님. 아, 힘들다. 네. 저는 책도 크기별로 정리하고 양말도 다림질로 각 잡아놓는 성격인데 함께 생활한 지 일주일 된 룸메이트가 옷도 의자에 던지고 과자를 침대 위에서 먹어요. 맞아야겠다. 머리에 지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면 기분 안 나쁘게 깔끔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이건 때려주기도 못 고쳐요. 성격 자체가 이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제 저도 약간 깔끔한 스타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집이 이제 혼자 살긴 하지만 집이 엄청 깔끔해요. 일단 머리카락이 없잖아 집에. 그쵸? 너무 깔끔해. 그러니까 막 돌돌이를 밀어도 나와봤자 먼지만 있는 거지 머리카락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머리카락이거든. 슬픈 거 아닌가요? 무슨 상관이 머리카락이 일단 없는데. 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리해놓으면 이 친구가 다 어지럽혀놓고 따로 뭐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침대에서 과자 부스러기 있고 막 이러면 짜증나거든요. 그쵸. 근데 친구기 때문에 손 아랫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왜요? 아, 채팅창에 지금 아, 읽을 수 없는 드립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왜? 이거는 그냥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붐식이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이걸 붐식창에다 쓰고 있어요. 어. 네, 이건 필터링 하고요. 네. 아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뭐 원룸인지 투룸인지 모르겠으나 그 본인만의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때 투룸이었는데 내 방과 이 친구의 방을 따로 분리를 시켜놓고 네. 내 방은 깨끗하게, 이 친구는 말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엔 또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두 사람의 공간을 좀 나눠라. 그렇죠. 이건 못 고친다. 네. 그 요즘 투룸들은 거실이 없어. 예? 그렇죠. 거실이 없어요. 네. 되게 조그매. 천에 60 때 얘기했죠, 제가 반지하. 네. 그런 것 같은 데는 이제 분리식 그 투룸이라서 거실이 없거든요. 네. 둘이 나눠놓고 공간 나눠가지고 둘이 같이 월세 그냥 갖춰서 내는 거고.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방법으로. 네. 내 공간은 깔끔하게 지키자. 그게 제일 낫죠. 이 친구한테 스트레스 받을 바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못 고친다, 절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솔직히 이 친구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고쳐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살아왔던 인생의 습관이 바뀌진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하신 분 있어요. 해버려도 요즘 뭐. 어떻게 해버려. 왜냐면 귀찮으니까. 저쪽이 이제 과자 부스러기도 많고 그러니까 네. 바퀴나 개미 같은 게 그쪽에 득실거리다가 네. 내 쪽 영역으로 안 넘어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쪽으로 밀어야지 뭐 이렇게 슬슬. 아, 바퀴랑 개미를? 예, 네, 절로 가. 그쪽으로. 좀 밀어야지, 아, 저거. 밀어라. 네. 아. 그리고 그쪽에다가 세게 막 버려도 잘 몰라. 어차피 들었기 때문에. 예. 네. 이런데 너무 드러내지 않아. 아, 친구의 영역에 쓰레기를 버려라. 네, 몰라요. 예. 그리고 아, 좀 치워라, 치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아. 네. 혼자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선을 치약으로 구워서 바퀴나 개미가 못 넘어오게 하자. 그것도 괜찮아요. 그 친구 되게 좋다고 막 웃을걸요? 그 친구는? 왜요?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지저분한 게 일상이니까. 이게 그냥 재밌는 거지, 상황 자체가. 얘는 이제 사연 보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너무 좀 나한테 걸리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너무 이렇게 나랑 짐이 섞이니까 정리 안 한다는 말을 해서 굳이 사이가 안 좋아질 필요는 없고 네 짐이랑 내 짐이랑 섞이니까 이렇게 좀 분리해놓게 치약으로 이렇게 쭉 외로는 거지. 아, 벌레 잡는 서비스 땡스코 불러서 반만 하자고. 사치. 내 지역만. 네, 사치입니다. 내 지역만. 네. 좀 있고. 아, 그리고 더러운 사람은 귀신같이 남의 쓰레기는 또 안 돼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네. 침대 밑에 막 짱박아야지, 침대 밑에 막 쑤셔놓고. 아, 그거는 약간 그 범죄 쪽 아닙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뭐 이 친구 때문에 얘가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네. 그 친구가 또 잠결에 내가 여기다 넣어놨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같이 사는 룸메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면 자기가 할 만큼 다 하고 할 것도 다 해놓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혼자 살아라. 아, 네. 방구석 DMZ를 설정하라. 이런 네. 얘기네요. 그죠? 괜히 너 지저분한 것 같고 나랑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해서 둘이 뭐 이 얘기 때문에 밤새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쌓였던 우정이 금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둘이 안 맞는 것 뿐이에요. 정용 씨는 누구 룸메이트랑 살아본 적 있나요? 전 개그맨 8명 살았잖아요. 아, 그거 말고. 두 명이. 두 명도 살아본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개그맨들이다 보니까. 네. 너무 들어서 어디 침 뱉을 때도 없어요, 진짜. 너무 들어. 이게 완전 무슨 분장실도 아니고. 예. 이게 동네가 집이야, 길거리야. 이 정도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선후배가 있잖아요. 네. 어찌됐던 후배 두 명이 다 치워요. 아. 대신 그 친구들은 월세가 무료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다 지저분하게 해놓고 다녀도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분은 이제 동등한 친구 입장이잖아요. 아, 개그맨이랑 더러운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다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거의 더러워요? 거의 더러운 것만. 아, 같이 살아봤을 때? 네, 그냥 방송에서 막 바보 분장하고 와갖고 그냥 안 씻고 막 자가지고 막 이불에 다 묻어있고 막 그지 옷 입고 막 들어오고 막 고무신 집에 막 두 개씩 입고 막 이래요. 네, 저희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네. 자, 저희야말로 이제 더러운 방송국 놈들이고요. 네. 아, 그냥 뭐, 이런 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면은. 나눠라? 네, 나눠서 하는 게 낫죠. 분단을 해라? 네. 아. 좋은 얘기네요, 근데 진짜.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네. 집에서 들어왔을 때는 밖에서 있던 스트레스를 좀 풀고 편안하게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자마자 스트레스 또 받잖아. 이 친구도 또 거기 있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담배를 안 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집에서 담배도 피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가야죠. 네. 네. 속보 사연자 친구 개그맨으로 밝혀져 넘어신 분 있고 거의 그래요. 네. 그리고 남자분들이 그렇게 깔끔한 사람은 생각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런가요? 네. 아, 개그맨 협회 공식 발표 스님 제명이라고.
아, 거의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 룸메는 개그맨인가? 라고. 지금 룸메이트 있는 분들이 갸우뚱한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솔직히 이런 거 갖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다 그런 줄 알고 해서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 그냥 그렇겠지 뭐. 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네. 아, 나는 개그맨이었어라고 방 더럽게 쓰신 분들이 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더럽게 쓰시는 분은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모릅니다. 네. 밖에 나갈 때도 깔끔하잖아. 여자친구 네. 만나러 갈 때 막 향수 뿌리고 난리 나잖아.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남자 3분의 2는 개그맨인가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자, 아무튼 1803님께 그러면 네. 1침 날려볼까요? 아, 영국의 1침! 혼자 사세요. 500에 2시 완전지야. 완전지야? 완전지야. 아, 완전 말고 완전지야. 알겠습니다. 네. 네. 1020 완전지였잖아요. 제가 했을 때. 520은 완전지야거든요. 혼자 사세요 그냥. 그게 될 것 같아요. 또 곱빵 얘기예요? 응? 네. 아, 그게 낫다니까 진짜. 네. 네. 채팅창에 군대에 웃음이 없는 이유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항상 깨끗하게 또 청소를 해놓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도 더럽잖아. 그렇죠. 제3단 꼴 파야 되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네, 0013님. 근무지 변경으로 생애 첫 타지 이사를 왔습니다. 친구들은 전부 고향에 있고 회사는 전부 저보다 10살은 많은 형님들 뿐이에요. 또래 동네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모르는 사람한테 길이라도 묻고 싶을 정도로 외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는 이제 뭐 굳이 친구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타지로 갔다 그래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서 근무지에서 아시는 선후배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막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형들이 10살 차이 나니까 더 좋다고 봐요, 저는. 형님 밥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럼 이제 형들이 다 해주니까. 근데 그 외에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외롭다. 이런 문제를 갖고 친구를 만든다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혁 씨도 혹시 뭐 타지라고 얘기할 만한 데 살아본 적 있습니까? 전 아예 없어요. 계속? 네, 전 그냥 먹죠. 그리고 저는 일단 고향이 어디예요, 정혁 씨는? 서울이요. 어느 동네? 변신네. 그래서 태어나서 잠실에서 29년 살았죠. 근데 저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서. 아, 그냥? 네. 그리고 이런 데 가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해. 채팅창에 의외로 서울 사람이라고 하시네. 네. 의외로 서울 토박이라고. 서울 토박입니다. 네. 근데 서울 사람들은 보통 뭐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뭉치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외로우면 뭐 나만 외로운 거 딴 사람은 다 외롭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 저는 방송을 광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KBS 광주총국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타지 생활을 해본 거거든요. 군대 빼고. 어때? 예? 네? 어때요? 좀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다들 잘 챙겨줬어요. 왜냐면 막내가 이제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고 그러니까. 막내가 사랑받아요. 예, 집도 알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밥도 많이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단점이 뭐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자가발전해야 돼요. 예, 본인이 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 만날 사람들이 이제 정해줘야 되는. 왜냐면 회사 사람들은 탁 얻어먹었거든요. 아, 네. 그때는 딴 데로 또 가야죠. 뭘 다른 데로 가요? 막내 또 가는 거죠. 아, 다른 데로 이직하라고? 네, 그러니까 근무지 근무지 변경을 해서 딴 데로 갔으면은 여기선 그냥 그 본인의 씀씀이 같은 거를 선배님들한테 다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려서 지출 같은 걸 좀 줄이고 다른 또 타지로 발령 나기 전까지 본인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SBS로 이직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니까. 얻어먹을만큼 먹고 이직을 네, 했네요. 튀는 거 먹튀 하는 거예요, 그냥. 아, 아니, 먹튀는 아니고. 아니,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아니, 하다가 보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아, 배성재 먹튀 소리 이렇게 퍼지고 있네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제가 다 얻어먹을 만큼 얻어먹고, 네. 그 다음에 옮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의대를 원수로 갚았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모르는 사람한테 길이라도 묻고 싶을 정도로 외롭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억지로 친구를 사귈라 그러지 말고 그냥 뭐 남겨져 있는 게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헬스장 같은데 그런데 그냥 다니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진짜. 네. 헬스장 다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조근을 했는데. 네. 집에 이제 오후부터는 쉬니까 와가지고 집에서 미드를 하루 종일 보고 그런 것도 하고. 영화 하루 종일 보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외롭다는 이유를 가지고 주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괜히 또 어떤 공감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헬스장 가면 건강해지고 네. 네, 그냥 자기 생활 갖고 몸도 좋아지고 하니까 저는 이거 갖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좋다. 네. 좋은 얘기네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자꾸 적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네. 이게 다 똑같아요. 네. 뭘 똑같아요? 아나운서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자, 성재형 먹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튀는 것도 잘하네라고 헐크방구님이 네. 얘기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0013님께 용국이의 1침! 성재처럼 살아요!
딱이지 뭐. 짜임 무슨 네. 소리예요? 아니 지나고 나면 다 괜찮다니까요. 네. 그때는 본인이 외롭지만 나중에 네. 먹튀하고 돈 안 쓰고 이랬으면 역시 그때 잘. 아니 저 먹튀가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먹튀잖아. 아니 결과는 저는 네. 1년 반 정도는 번. 아니 광주 KBS 했다가 거기서 선배들 돈 다 이렇게 갖고 갔다가. 아 제가 무슨 돈을 빌린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SBS 와 있잖아요. 예. 그럼 먹튀한 거지 뭘. 뭐요? 띠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인생은 배성대처럼. 아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저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아 저는 스포츠 중계나 이런 것 쪽을 핑계 다 있어 이 친구들 다 있어 물어보면 아 물론 이제 그게 네. 약간의 핑계이기도 하지만 네.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고 싶었기 때문에 구차하다 진짜 아니 왜냐면 그쪽이 너무 연고가 없으니까 아 그만해 이제 똑같아요 네. 채팅창이 광주밥 다 먹고 서울로 서울 방송으로 튀었다고 튀었죠 네 이런 친구들 갈 때 또 인사 배성재 알고 보니 개주라고 하신 분 있고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가는 거잖아 그냥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권정숙님. 네. 고민이 있어요. 사춘기 아들남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어머니께서 보내셨네요. 네. 저는 자매만 있고 여중, 여고, 여대, 여초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사춘기 남자 아이들의 심리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재님은 사춘기 잘 보내셨나요? 잘 지내는 팁이 있을 것 같아요. 팁이 있어요? 딱히 뭐 저는. 없죠?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까지 너무 사이가 좋았는데 근데 원래 보통 아들이랑 엄마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는데. 그렇죠. 뭐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보다 좀 더 일찍.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네, 연애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연애한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과 대화가 급격히 줄어들고. 우리 집도 거의 안 해요. 예? 네? 거의 안 해요, 우리 집도. 그렇죠. 예. 네. 네. 아들이랑 엄마랑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예. 네. 근데 그전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으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죠. 뭐 친아들이냐 이렇게? 예? 이제 아는 얘기지. 네. 네,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다가 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춘기라는 것이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뭐 얘기도 잘 안 하고. 네. 그게 약간 그 반항심도 좀 생기고 이때 그 중고등학교의 남자들을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싸움 잘한다. 뭐 이런 게 약간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 여자친구 뭐 누구다. 이런 게 관심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갖다가 엄마가 물어봤을 때 그대로 다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너무 어색해하지는 마세요. 그냥 똑같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드님이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우리 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성적표 보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성적표로? 네. 성적 이상 없으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누가 봐도 약간 왕따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전교 1등이야.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엄마랑도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성적표를 보고 그냥 이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냥 뭐 그래 고마워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 일단 앉아봐 하는 순간 잘못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뭐 자매가 있고 여중 요거만 나오셔서 남자 심리를 잘 모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잘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굳이 네. 엄마와 아들이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공감대가 없어. 예, 자식이라는 게 이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나고 자기 세계관을 확립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엄마랑 딸은 아빠라는 매개체가 있어요. 아빠 뒷담화가 좀 많이 있거든. 그래서 같이 얘기를 막 해. 예. 저희 공식 입장 아니고요. 근데 엄마랑 아들은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이거는. 예, 반찬이 맛이 없네.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특별히 뭐 많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는 거야. 굳이 이제 아들의 취미 뭐 축구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럼 엄마가 모르잖아. 아이돌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시는 것보다 네. 그냥 아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그냥 알아서 해라. 네. 대신에 뭐 사고를 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상의를 할 테니까. 네. 거기까지. 엄마들 같은 경우가 성격이 급하시면 너 엄마한테 왜 얘기를 안 하니? 너 엄마 다 알고 있어.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아들 예를 들어서 엄마 그리즈만 알아? 누구?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뭐 A팀 무슨 뭐 마드리 됐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네. 가는 거죠. 채팅창에 네. 너 앉아봐. 대텐 들어? 이러면 엄마도 들어. 이게 안 되겠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권정숙님의 아드님은 배텐 들으시는지 궁금하네. 여긴 어머니가 들으시고, 그죠?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네. 너 봤어, 엄마. 몰았다 꼴렀어. 이거 얘기하는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봤자 아들이 엄마랑 축구 얘기를 하고 싶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옆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엄마 어제 북런던 더비 봤어? 이런 거는 좀 낯설잖아요. 그렇죠. 예. 편하게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굳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들이랑 배텐 같이 들으시는 것은 비추. 완전 비추입니다. 예. 사이가 악화될 수 있어요. 권정숙님께 용국이의 일침! 영화 몽정기를 한번 보세요. 아, 왜! 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자, 이경훈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이경훈님 거. 아, 김상 씨가 나왔어. 됐어요. 아, 얘기도 못하냐고. 아, 영화 출연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김상 씨가. 아니, 저는 딴 얘기 안 한 거예요. 못 들은 걸로 그냥. 못 들었다고? 아, 저는 그 영화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됐어요? 전 그 영화 리스펙트 하고요. 네네. 이경훈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 핸드폰 살까요 말까요? 고민하는 이유는 제가 백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할부하면 알바비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올해 안에 취직이 목표라서 오히려 취직에 대한 의욕이 증가할 것 같은데 어때요? 형들이 사라고 하면 바로 살게요. 사. 이유는요? 네,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건 사야 돼요?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살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핸드폰 네. 그 요금 할부로 내는 거랑 세금은 죽을 때까지 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고 목표가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일단 질러. 일단 질르고 제일 비싼 거. 그거를 그냥 질러요. 왜요? 왜 하필 제일 비싼 거? 기계는 최신식이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보험 다 들고. 대출 그리고. 다이어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일단 질러 그냥 가서 무조건. 그리고 할부 끊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죠. 아, 네. 동기부여가 된다.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뭐 대출 구직. 네, 구인 광고 이런데 가보잖아요. 사람 못 구해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정 직원으로 안 들어가고 알바만 해도 한 두 달 일하잖아요. 무조건 갚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사람들 모여 있는데 구식 핸드폰 끊어놓고 있잖아요. 창피해. 뭘 창피해, 창피해. 그리고 잘못된 게 티가 나잖아. 요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요즘에. 나 혼자 옛날 뭐, S 막 이런 거. 뭐, 어때? 네? 느리는데 이거, 쓰리진데? 아니, 혼자 쓰리진데? 그거 안 되잖아요. 채팅창에 용국이 형도 지른 다음에 곱창 굽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있어요. 저는 일단 무조건 다 질러요, 다. 아, 그래요? 예. 네. 얘기했잖아, 쓰신 거 보고. 예.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자체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럴 건 많아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폰은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책에 접어들어서 누가 최신폰 샀다고 해서 막, 우와, 이거 뭐야 하고 보는 거는 진짜 이제 기계 덕후들 정도로만 넘어갔고 일반인들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 하나 사면 일주일 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본인은 재밌죠. 그러니까. 네. 네. 일주일 정도 재밌고 20일 일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이경훈님께 그러면 일침이 있나 이건데? 아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 쥐어짜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정훈님께 일침. 이왕 빌리는 거 많이 빌리세요. 한 천만 원 정도 빌려. 자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재밌고 2년 괴롭고 추천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약간 비싼 폰을 사면 네. 보통은 2년 약정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내야 돼요. 네. 그럼 그때 또 최신 폰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제 상금 들어가 보면 개인 그 한도가 300 정도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500을 받는 겁니다. 예? 아니, 써야 되니까, 나도. 됐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국 씨의 일침. 예? 해결됐어요? 아니, 뭐, 저희 해결을 바라진 않아요. 자, 채팅창에 오늘도 금융토크로 끝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랑 항상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있으면 내 돈이고 저쪽 은행 가 있으면 은행 돈이지. 빌렸을 수도 있는 거고, 못 갚으면 도망 다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신경 스트레스 받아요.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안 그래요? SBS CNBC 패널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 있어요. 예? 너무 그 돈 상담을 잘해줘서 네. 대출과 관련 상담으로 SBS CNBC의 네. 정영국 씨 패널로 모시고 싶다고. 대출을 받으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갚을 땐 힘들어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정영국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나 이거 힘들어. 쓰는 거지. 아, 너무 이런 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공식 입장 아닙니다. 예, 제 혼자 입장이에요. 여러분 돈은 그냥 무조건 받아 쓰는 거예요, 다. 네. 여러분, 응? 저희 공식 입장 아니고요. 자, 리얼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참. 자, 파랑새 끝곡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광고 듣고 왔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이프릴의 파랑새입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형, 롤모델이래잖아. 야, 영화 몽정기가 안 되는 거야? 큰일 나요. 몽정기는 아니야, 그냥 그거 없지. 그렇게 근데 오빠 김선아랑 나오는 거 딴 거 아니야? 아, 김선아라고 하셨어? 김선아. 아, 김선아. 김선아라고 하지 않았어? 몰라, 누가 얘기했는지. 아, 나 김선아. 김선아랑 김선아? 몰라, 누구 나왔지. 아, 오빠는 누구 얘기한 거야? 누구 얘기했지? 형, 그냥 제목만 알고 있는 거야. 어, 몽정기. 형, 영화 안 봤을걸? 들어보고. 몽정기 15세 걸린 거야? 그래, 그 정도 괜찮지. 예, 시바이. 그 제목이 상스러워서 괜찮아. 성재 선배 설정이지. 몽정기. 하여튼 오빠가 위험한 발언을 하니. 아, 영화 몽정기. 내가 지금 얘기를 했지. 내가 그 영화를 만들었어? 아, 그렇게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와중에 그건 왜 떠오르는 거야. 나오잖아. 몽정기 2 쓰레기. 몽정기가 2까지 나왔나? 2까지 나왔지. 맞아. 2에 아마 하가 나왔을걸?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2도 나왔어. 2도. 교사도 썰이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아, 나중에 성재가 오케이 하면 그때 해드릴게요. 뭐? 교사도 썰. 그거 궁금해요. 여러분 진짜 천재들이 보였어. 천재들이. 하나만 있어. 하나만? 교도소 얘기는 있었던 얘기. 좀 찍어서 회식해야겠다. 아,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거기서 방송용. 어? 방송용. 그 부식으로 라면이 나와요. 라면. 라면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입맛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 되면 콩국수 같은 거 먹고 싶잖아. 어떻게 하냐면 콩국수가 안 나오니까 라면이 딱 와. 그러면 뜨거운 물에 그걸 불려놔. 뜨거운 물에 불려놓고 막내가 그걸 불리지. 그리고 어저께나 그저께 들어왔던 두유 있지. 두유를 갖다 저쪽에 산쪽에서 짜고 있어. 막내가 다 짜는 거야. 그걸 버무려. 버무려서 그게 먹으면 콩국수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돼. 담배를 피면 담배 이 겉에 있는 종이가 없잖아. 이건 이제 그 내가 물어봤어. 건달이 형한테, 형 담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 만든다. 어떻게 만들어요? 껍데기 뭘로 해? 성경책. 성경책 많아가지고. 예. 아, 방통이 아주. 선배 일부러 이제 편집자분이 생기실 때 일부러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 편집하려고 너무 중요해. 너무 많이 끊어 나를. 말을 못하게. 내가 갔다 왔어? 인트로 포즈에 자. 다 오빠를 위해서. 너무 힘들어. 사실 얘기한 것 뿐이야 난. 자, 고생하셨습니다. 기대봐야지. 유익한 방송. 이거 하나 들고 사진. 감사합니다. 하다 없이네. 4월 5일이 휴일인가? 아니지? 어, 아니에요. 응? 침묵일이 휴일 아니지? 아, 스케줄 너무 없다. 휴일 아닌 걸 아니구나. 나는 개인적으로 연애 상담이 더 재밌는 것 같아. 연애 상담? 근데 우리가 연애 상담이 많이 안 와요. 연애 해본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응? 자기 친구, 여자친구 바람 피는 거 목격했다는 거. 아, 어디? 다음 듣고 있어. 그냥. 어? 아까도. 다음에 할게. 재밌었어, 이거. 저기. 아. 친구,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 거 목격했습니다. 아, 얼마나 재밌어. 나 이런 거 하나 딱 물면 나는 가서 30만 원 뽑아 먹을 수 있다. 그 여자한테. 돈 좀 써봐. 아니, 친구한테. 돈 좀 써봐. 중요한 거 있어. 얘기해봐.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다음 주 티저였습니다, 여러분.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 전화 왔네. 형, 그 신발은 어디서 산 거야? 나이키? 이거 처음 보는데? 오. 이거 아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무슨 카드가 나오면 나이키를 40% 할인해준 매장이 따로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서 그 카드가 없으면 근데 걔를 어떻게 만났다? 그러고 가요. 매장이 되게 커. 근데 거기 무슨 나이키 직원들 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데인가 봐. 강제동에 있지? 아니야. 강남구에 있어. 역삼동에 있어. 어, 역삼동에. 그래서 옷부터 시작해서 싹 다 있어. 어, 나 한 번 가봤어. 그래서 한 번에 가면 한 100만원씩 싹. 그래서 그래봐도 계산하면 60만원.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직원들은 그냥 아무 옷이나 이렇게 입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걔네는 뭐 신경을 많이 안 써, 그냥. 어차피 그 가격에 다 쳐주는 가격이기 때문에 괜찮더라고. 직원. 아! 어, 오빠, 진짜. 아, 어, 야, 아. 아. 대구리, 커피, 케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가 뛰어. 안녕하십니까.